편안하게 조금 더 저는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대부님이 조금 편안하게 다가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편하지 않게 나를 하니까 맞아.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그냥 수습되는 거 이런 거 좀 있어. 맞죠, 있죠. 어떻게 아니야? 그게 배려를 너무 많이 하시는데 유독 더 하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뭐 얘기하다가도 하고 싶은 얘기도 어떤 때는 딱 내 스스로가 딱 이렇게 그러는 것 같아요. 궁색해질 때가 있어 말하자면. 뭐 어떤 얘기, 뭐 얘기를 하든 간에 그래요. 그래야지 더 서로를 알게 되고 이게 더 친해지는데 맞아요. 본인이 이렇게 배려한다고 그거를 딱 이렇게 하니까 딱 거기 이렇게 발전이 좀 안 되죠. 근데 몰라요. 그거는 이제 신혜 씨 생각은 내가 뭐 다 읽지는 못하더라도 내 생각은 만약에 이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어? 네. 그러면은 막 제어가 안 될 것 같아. 내가. 그래서 그런 일을 안 만들려고. 그러니까 대부님 지금 그게 내가 조금 겁이 나는 거지. 너무 좋아하면은 주체를 무슨 마음인지 너무 알 것 같아. 아 근데 대부님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한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대부님이 너무 배려하면 그냥 선후배 관계가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오히려 대부님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신혜 누나가 그러면은 네, 마음을 열든 닫든 중환이는 지금 네.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나하고 더 이렇게 좀 앞으로도 더 이렇게 좀 더 확실하게 진행이 돼서 그럼요. 같이 이렇게 같이 그냥 사는 걸로 이렇게 바라는 거야. 아니 그거는 이제 신혜 누나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데 같이 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어이 좋아하시는 건데 아니 아니. 그렇게 상상.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있는 거고. 이게 발전이 돼서 이렇게 더 가까워지는 걸 얘기하는 거 해야지 거기다 대고 사는 걸 사는 걸로 너무 발전되면 그러니까 뭐, 아니 아니 뭐 산다는 거는 조금 과함. 조만간 늦둥이 모시겠네요. 응? 제가 그러면 개인적으로